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조금 오랜만에 찾아뵙죠. 그동안 조금 바빠가지고 꽃이 피고 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십니까? 오늘 조금 시간이 한가돼가지고 오늘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프리밀리움 라오스입니다. 멋지게 폈죠. 저도 이래가 꽃과 함께 하면서 이 예쁜 꽃 보면은 또 새로운 기분이에요. 오늘도 이꽃 보시면서 멋진 하루 되, 우울하지만은 멋진 하루 되시고 힘내세요. 요즘 신종 코로나 19 이제 조금씩 진정 기미가 보인다는데 곧 아니십니까? 이래가 곧 물러가겠죠. 그때까지 다들 힘내시고 요꽃 보시면서 아니십니까? 이런 꽃 보시면서 기분 전환을 쫙 해가지고 해보세요. 하면은 조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요 아이들은 제가 수집해가지고 꽃이 너무 크고 맑고 이래서 제가 애장품이에요. 부양의 애장품입니다. 날로 처음에 한촉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한촉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어느덧, 제가 보니까 벌써 한 20촉 가까이 되네요. 20촉 가까이 되면서, 진정한 매니아는 이한촉 가지고 시작하고 세월 싸움에 변하지 않는 게 진정한 매니아예요. 정말 다음에 부양에 방문하실 때 이런 걸 진짜 정말 꿈에 현지의 정도 제가 꾸밀 수 있는 그런 꿈이 가지고 볼수 있는 아니십니까? 그 정도 나눔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짝하고 하고 요즘 아니십니까? 요즘 이래 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이래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래 샀는데 저는 진정한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인기몰이 아니십니까?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꽃들 감상하시고 키우고 싶으시면은 부양에 오세요. 부양에 오면은 제가 기필 거 아니십니까? 꽃들 기르는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니십니까? 제가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갈 때는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운 거 여기서 다 소모하고 다 이래 가지고 나누어 드리고 아니십니까? 가야죠, 그렇죠? 멋집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결을 지어다가 꽃이 진 줄도 모르고 오늘 요 와서 보니까 아니십니까? 꽃이 졌습니다. 엄청 꽃이 큽니다. 올해 요쪽에 부양 매장에 있었던 온실을 지어 가지고 이쪽으로 와 나니까 온실 환경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어떤 데는 꽃은 그렇게 왕창 많이 피지를 안 했었어요. 내년에는 정말 안 했으면 왕창 엄청나게 피게 한번 기대하면서 이렇게 쭉 한번 다시 한번 돌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프리몰리움입니다. 보이시나요? 멋있죠? 여기도 밑에 있습니까? 꿈틀거리고 여기도 보이시죠? 꿈틀거리고 계속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대주인데 올해는 제가 잘못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멋있죠? 네, 하고 이쪽으로 또 한번 목포 대형 목포 아니십니까?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도 꽃이 아니십니까? 아쉽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업무가 조금 바쁜 관계로 해가지고 꽃이 좀 이래가지고 많이 졌습니다. 많이 지고 또 새로 피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막 시작하는 아이 있고 피는 아이 뭐 이래 가지고 정말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이시죠? 요 아이는 프리미엄입니다. 보존석공이야. 보존석공이고 두진석공입니다. 멋있죠? 지금은 이제 하나 둘씩 또 덴드로비움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쪽으로 또 잠깐 한번 돌려 보실까요? 돌려 보면은 여기 요는 이 허접란이에요. 허접란이 돼가지고 뭐 그거는 연중으로 이래가지고 피가 있으니까 제눈 호강을 해, 눈을 호강을 해줍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향이 엄청나게 진하게 났어요. 보니까 아노스붐 알바예요. 알바가 이렇게 핀 줄도 모르고 옆에서 향이 나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지금 피어가 있어요. 멋있죠? 쭉 피고 다음에 요쪽에 요는 예, 아노스모 아니십니까? 대형 목부. 요게 지금 꽃눈이 팍팍팍팍 밀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보여. 조금 지금 꽃눈이 보는데 앞으로 한한달 정도 있으면은 아노스모음은 완전히 아노스모음 천지가 될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아노스모음이 엄청 꽃들 많이 달았네. 여기 한 줄기에 보니까 거의 꽃들 아니십니까? 여기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한 줄기에 꽃들 내가 보니까 한 마디 별로 해가지고 마디 한 마디 별로 하는 것 보면은 거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살짝 이래가지고 터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위에 있는데. 마디가 터지는 거 꽃눈을 자리 잡는데, 지금 한 25마디 지금 꽃이 아니십니까? 다 물었습니다. 다 물고, 네 대, 다섯 대에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꽃이 늘어나면 나중에 꽃 폭포가 되겠죠. 꽃 폭포도 되고, 우리 다시 한번 더 돌리면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길이가 한 1m 한50 정도 자란 것 같아요. 네, 키 정도 자랐습니다. 여기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지게 보이시죠? 다들 어떻게 하든 근심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조금만 이 위기 극복을 잘 하시면은 우리나라도 코로나 종식이 되겠죠. 그때까지 잘 하셔가지고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기분이 날씨가 약간 흐리지만은 기분 전환 입고 보시고 기분 전환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